Choosing Rosie, the first official meeting. The legend begins today. 어, 좋아. 그 포부 아주 좋아.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으면 좋겠어. 내 거 좋은 편이었어. 어. 첫 번째는 청사진. 어, 완전 좋다. 청사진이라 하면은 또 뭐야?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어,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놓고 싶어. 제일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들이 어쩌면 제일 소중한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싶어. 나는 그런 상상도 했어. 가게에 문 손잡이가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거. 그 손님들의 눈에 보이는 데에서는 손님들의 공간과 그 직원들의 공간이 딱 구분되어 있는 건 싫은 것 같아. 좋아.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어, 다, 다 아무거나. 난 좀 그 어글리 딜리셔스 컨셉이 좋아. 보통 플랜베이스드 비건 하면은 좀 예쁘고 건강하고 다이어트 식품일 것 같거든, 이미지에서. 근데 우리는 그거의 정반대야. 어떻게 보면은, 물론 건강이 나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크푸드로 보이는데 되게 풍성해 보이고 먹으면 배부를 것 같고. 어글리 비건이라고 할까? 어글리 비건. 어글리 비건. 그리고 가격이 프리미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. 한 세트로 8,000원 정도? 비건이라는 거를 내세우지 않는 게 나는 멋이야. 당신이 비건이든 아니든 상관없어. 그냥 맛있는 음식인 거. 모든 포장재가 친환경이었으면 좋겠다. 그렇지. 메뉴 수가 많지 않고 메뉴가 자주 바뀌면 좋겠어. 한두지, 세가지, 네가지?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시즈널로 하나씩 딱 넣어줬으면 좋겠어. 소스. 소스가 중요해. 펠시 마요 같은 그런 소스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주고. 그리고 가게에서 이제 물건을 같이 파는 거지. 굿즈를. 티셔츠를 사도 아, 이 식당이 너무 맛있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 티셔츠 진짜 입고 보여주고 싶은 거야. 스피릿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. 맞아. 이 신레이지 스피릿이 뭐냐. 아, 나는 그 스피릿에 대해서 생각해본 게 하나 있어. 그 목적 없음 있잖아. 그 우리 이름이 치즈 레이지잖아? 치즈는 그 우리 음식의 특징을 좀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레이지가 그 스피릿인 것 같아. 좀 그러지 않아? 얘는 지역이 제주도 관광지잖아. 여행이라는 게 좀 그런 목적 없는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거기에 더 제주도스러운 게 진짜 곳곳에 많이 들어가면 가로또 커뮤니티 정신을 담아야 돼. 이런 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주도 문화가 뭔지 막 쿨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문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.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이제 굿즈를 통해서 가능한 거지. 소비가 아닌 창조. 직접 만드는 거. 티셔츠 만들든 뭘 만들든 어떻게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소비를 하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. 그치. 의미가 있고 그것도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입을 때 진짜 행복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유의미한 소비가 되게 그 정도의 뭔가를 만들어서 내야 우리가 앞뒤가 맞는 사람이 되는 거지. 일단 그러면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, 뭐 영상 이런 것들로 계속 기록하고 또 그걸 담은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걸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그냥 예쁘니까 한번 사서 이게 아니라 진짜 한번 사면은 10년, 20년 아까 민석이 말한 것처럼 입을 수 있는 것들 만들면 샌드위치 가게야 아니면 미디어 회사야 아니면 뭐 제품을 만드는 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정신이 되는 거지. 그 슬로건 같은 하나가 딱 있어서 이제 그거를 뭔가 가이던스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. 그치. 왜냐면 사실 그런 게 음식에서도 반영이 될 반영이 거고. 되고. 인테리어에도 뭐 반영이 될 거고. 뭐 위치에 반영이 될 수 있고. 모든 거에 사실 반영이 되는 거지. 아주 그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서 그걸 모든 거에 다 적용시켜서 고객에게 쓰는 편지 시리즈를 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씩 써보는 거야. 아, 좋다. 지금 뭐 누구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남겨놓는 걸 이제 남겨놓는 건가. 치즈레이지닷컴에다. 어, 너무 좋은 것 같아. 내가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을 한 걸 바탕으로 민석이가 한번 그거를 써볼래? 그래, 좋아. 좋은데?
잘해보자. 떨린다. 오늘 하는 게 그러면 이거 이게 다였나? 아레나 세 가지. 전체적인 생각과 난 이것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다. 스피릿 정리하고 아레날 대량 나누고 당장 해야 될 거 목표 세우고. 매우 좋아. 너무 생산적인 회의였다.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. 네.